네, 그럼 지금부터 펭수 저희 연기과 학생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먼저 역할을 정해볼 텐데요. 다들 엎드려서 눈을 감아주세요. 네, 눈 뜨면 안 됩니다. 펭수 눈 가려주세요. 아, 네. 자, 그럼 먼저 마피아 두 명을 뽑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 굿모닝. 아니, 굿모닝.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시민입니다. 나옵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의사입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오, 재밌어지네요. 그럼 마피아, 가장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볼까요? 자, 하나, 둘, 아유. 셋. 차! 날 찍은 겁니까? 네. 펭수의 마지막 반론이 있겠습니다. 뭘 마지막입니까?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 지목당할 확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재미없는 사회자겠습니까? 네. 적어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마피아입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웃고 있더라고요. 마피아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저를 살리십시오. 저를 죽인다면! 구독자 15,000명이 당신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야오! 자, 이번 투표에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자, 마피아 두 분은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경찰은 일어나서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그럼 의사가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모두 아침이 되었습니다. 굿모닝! 마피아가 타겟을 지목했는데 의사가 살렸어요. 명이다. 그리고 경찰이 지목한 사람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와우! 그러면 의사 누굽니까? 의사 접니다. 내가 살렸어요. 누구 살렸죠? 만장일치죠? 천국 가세요. 만장일치로 죽이는 것이 선택됐습니다. 경진 씨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경찰은 마피아일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굿모닝! 마피아가 사람을 죽였는데 의사는 살리지 못했어요. 아우! 그리고 마피아가 죽인 사람은 채원입니다. 어우, 숭고한 시민.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사람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우, 바보야, 바보! 저 지목했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죽은 시민이 제일 끝에 있는 검정색 선배님이시죠? 그러면은 최대한 지목하기 쉬운 쪽에 앉아있을 겁니다. 범인은 선배님이야! 반응이 없죠? 이거 보세요.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 검정색 선배님이 마피아구나? 아닌데요. 저쪽 검정색 보였어요. 혼란스럽게. 지목합시다. 만장일치로 죽게 됐네요. 예! 마피아죠? 시민입니다. 아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 괜히 죽였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마피아가 죽인 사람은 보라색 친구입니다. 아홉 값! 살해남은 사람 손들어 주세요. 범인은 검정색! 선배님 당신이야! 왜요? 펭수가 마피아인 것 같은데. 이유를 대세요! 그냥요. 오, 일리가 있어요. 잠시 검사했겠습니다. 마피아입니까? 아니요. 제 눈을 보세요. 선배님이 마피아입니까? 아니요. 바로 범인은! 선배님입니다! 저 진짜 마피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펭수 믿어보세요. 아니면 제가 EBS 나가겠습니다. 펭수 괜찮겠어요? 구독자 자. 구독자 어떻게?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가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펭수가 마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펭수만 계속 말하고 있죠. 자기 마피아 안 걸리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기나 하세요? 맞는 거 그쵸? 그죠? 네. 죽입시다! 지목하세요, 사회자님! 자, 그럼 죽일지 말지 투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 검정색 씨는 죽었습니다. 검정색 씨는 시민입니다. 아우! 자, 그럼 시민 지금 두 명 살아남았고 마피아가 한 명 남았죠. 그럼 마피아가 승리하셨습니다. 마피아 누굽니까? 제가 처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핑크가 아니라 검정색 선배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거짓말을 실수하십니까? 이렇게 마피아 게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아무튼 이 게임의 승리자는 마피아였습니다.